21년 6월 고1 모의고사 18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존슨에게. 자, 나는요, 제임스 알케이디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뭐 홍보 디렉터래요. 어디에서? 뭐 여기 회사에서의 홍보 디렉터인 뭐 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별 얘기 없죠. 자기소개 잠깐 했고요. 자, we are, 우리는요, planning, 계획 중이래요. 투부정사 할 것을. redesign 할 것을 계획 중에 있대요. 뭘 redesign, 다시 디자인 하냐면은, 우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좀 다시 좀 디자인하고 싶은 거를 좀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런치할 거를 또 계획하고 있어요. 뭘 런치하냐면은, 새로운 로고 하나를. 뭐 하기 위해서? celebrate our 10th니까, 10번째 기념일을 조금 축하하기 위해서 새로운 로고도 하나 런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도 뭐요 런치와 리디자인이 아마도 병렬 구조로 묶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치 투가 생략이 됐겠죠. 자, 우리는요 리캐스트 요구하고 있어요. 너에게 투부정사 할 것을 뭐할 것을 만드는 거야 로고 하나를. 근데 그 로고는 가장자의 스윗 맞춰야 된다는 거야. 알맞춰야 된다는 거야. 우리 회사의 중심 비전과. 그게 뭔데? 인류애를 인스파이어 한다. 뭔가 인류애를 뭔가 이렇게, 인스파이어. 뭐라 그래? 영감을 불어일으키는. 그러한 우리의 핵심 그 비전과 좀잘 맞는 로고를 만들기를 우리가 부탁한다라는 거죠. I hope. 나는 바랍니다. 뭘 바라냐면, 이하의 사실을 바라는데요. 그 새로운 로고가 아마도 컨베이라고 한건 나르다라는 뜻이니까 뭔가 가지고 가기를, 뭐를 우리의 브랜드의 메시지를 조금 잘 싣고 가기를 이제 희망을 하고요. 잡기를, 뭘 잡아요? 그 가치를. 이거 회사 이름이었죠. KHJ의 가치를 잘 잡아내기를, 포착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브랜드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도 뭐 인류애를 보양시키는 것, 뭐이 정도가 되겠죠. 자, please send us, 부탁이니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너의 로고 디자인을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로고 디자인 프로포절이니까 제안을 보내주세요. Once, 일단 한 번은 너가 are done with it. 이것을 다 하고 나면은. Once,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보통 이런 뜻이니까. 일단 너가 이것을 다 끝마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로고 디자인 프로포절도 한번 보여주게 되세요. 보여주세요.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죠? 뭐, 별 얘기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아, best regard라고 하는 거는 뭐, 약간 그 끝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가장 좋은 거를 좀 희망하면서,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18번은 사실은 문장이 쉽죠. 그죠? 19번도 이제 분위기, 감정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어느 날 신디가요. 자, 해픈 투 부정사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픈 투 부정사는 뜻이 뭡니까? 하는 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놈들이. 자, 해픈 투 부정사는요. 우연히 뭐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연히 sit 앉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Next to. Next to라면 어디 옆에라는 뜻이니까. 어디 옆에 앉겠냐? 하냐의 유명한 아티스트의 카페에서 한 명의 유명한 아티스트 옆에 우연히 앉게 됐다라는 거야. And 그리고 she 그녀는요 was thrilled니까 신났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는 그 감정의 원인이죠. 그래서 뭐뭐 해서 신났다라는 거고, 봐서 신난 거야. him, 그를요. in person, 직접. 여기서 힘이 뜻하는 건 당연히, 뭐, 그지? famous한 아티스트가 되겠죠. 자, 그는요. was drawing, 그리고 있었어요. 어디 위에? 하나의 used napkin이니까, 사용된 napkin 위에다가 그리고 있었어요. over copy. 커피 위에 사용된 그러한 냅킨에다가 drawing,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녀는요, was looking, 보고 있었어요. looking on
in awe라고 하면요, 경외감 속에서 looking on이라고 하면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After a few moments니까 몇 순간 이후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그 남자는요, 아티스트가 되겠죠? 그 남자는 끝마쳤습니다. 그의 커피를 다 마셨다는 거겠죠. 그리고 be about to 부정사네. be about to 부정사는 무슨 뜻이야? 이제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죠. 좋습니다. be about to 부정사 막 뭐뭐 하려 하다. 그럼 막 뭐 하려고 했냐면요, throw away니까 막 버리려고 했대요. 뭐를요? 그 냅킨을요. 언제? 그가 left 떠날 때. 근데 그 냅킨 버리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거기다 뭐 그렸잖아. 그지? Cindy가 그를 멈춰 세웠대요. Can I have? 내가 can have,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냅킨을요. 어떤 냅킨이냐면은 you draw, 너가 그린 거야. on, 그 위에다가. 그럼 여기서 on이라는 건좀 중요합니다. 그 위에 그린 거니까. 그러니까 너가 그 위에 그린 그 냅킨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그녀가 물어봤습니다. Sure, 물론이죠. He replied. 그가 대답을 했어요. 얼마래? 미쳤네. 2만 불입니다. 2만 불이면은 대충 한 2천만 원 정도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천 원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죠.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Wait, 뭘 가지고? 그녀의 눈을 가지고. 근데 어떤 눈이야? Wide open이니까 넓게 열린 그녀의 눈을 가지고라는 뜻으로 해서 놀라갖고 눈 동그래지면서 이런 뜻이고요. 당연히 여기에 생략된 거는 which are 정도가 생략이 됐겠죠. 그것들은 넓게 열렸다라는 뜻이니까. 그지? 그래서, 큰눈 크게 뜨고 그녀가 물어봤다라는 거야. What? 뭐라고요? It took you like 2 minutes to do that. 이렇게 얘기한 거야. 흑인이었나 봐. 그죠? 자, 뭐야. 이것이 took, 걸리겠다는 거야. You, 너에게 like, 약, 몇 정도? 한 2분 정도 걸리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take, 목적어 다음에 시간 하면은요, 뭐뭐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걸리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가주어고, 요 놈이 진주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것을 그리는 것, 그것이 너에게 한 2분 정도 걸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거 그린 데 2분밖에 안 걸렸잖아. 남자가 얘기합니다. No, 아닙니다. 남자가 얘기해요. 자, 이것은 나에게 걸리게 했어요. 뭐 넘게? 60년 넘게 걸렸다는 거야. 똑같은 구조죠. 가주, 진주. 그럼 이것을 그리는 게 나에게는 60년 걸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이게? 그치. 자기가 60년 동안 살아온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쓴 거기 때문에, 그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Being. 자, 여기서는 이제 ing인데 콤마 찍혔으니까 분사구문인데요. 그럼 있는 상태야. 어디에서? 상실 속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상실 속에서 있으면서라는 건 뭐의 상실일까? 제가 봤을 때는 할 말? 약간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할말 없이, 멍한 상태로. 그런 상태로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Still, 조용하게. Rooted. Rooted면 무슨 뜻이야? 고정된 채로. 어디에? 땅에 고정된 채로. 얘도 약간 분사구문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땅에 고정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의 still이라는 거는 뭐 움직임 없이라는 형용사인데, 추가 보어처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상태로 서 있었다. 됐죠? 자, 뭐별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음 갑니다. 20번입니다. Sometimes, 때때로 you feel, 너는 느낀다는 거야. 필요성을. 뭐할 필요성을 느끼냐면은 avoid, 피할 필요성을 느낀대요. 뭐를 피해요? Something, 무언가를. 근데 어떤 무언가냐면은 그것은 will lead, 이끌 거야. to success니까 성공으로 이끌 거래요.
그지? 여기서 리드 2, 요거 전치사입니다. 성공으로 이끌 거야. out of, 몸으로부터. 그러니까 out of는 from이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럼 discomfort니까 불편으로부터 성공으로 이끄는 무언가를 피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야. 그지? 이런 단어들은 좀 중요하겠죠. 불편함 속에서 성공이 나오는데 그거를 조금 피하려고 한다. 그지? 뭐라고요? 진? 아니 전치사, 전치사. 이, 너 수업 집중 안 했지? 자식.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something that, something which 이런 놈들은 뭐로도 바꿀 수 있어? 그렇지, was로도 바꿀 수 있잖아. was로 바꾸면 avoid의 목적어와 will lead의 주어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런 것들 기본으로 보실 수 있겠죠. avoid의 목적어와 will lead의 주어가 되는 거니까. 자, maybe, 아마도요. you are, 너는요, 피하고 있는 거야. 추가적인 업무를. 왜냐하면은 너가 피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적인 업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디스컴포트가 되는 거겠죠. 그지? 너는요 활발하게 닫고 있는 거래. 뭘 닫고 있느냐면은 성공을 셧아웃 시키고 있는 거래. 차단하고 있는 거래요. 왜냐하면은 너는 원하기 때문이야. 피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어보이드의 목적어로 ing 오는 건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어보이드 목적어 ing. 그래서 뭐 하는 걸 피하는 거야? being uncomfortable이니까 불편해지는 것을 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는 성공 자체를 활발하게 막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 불편함도 사실은 이러한 extra work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대충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 것 같은데요. therefore, 그러므로 이제 결론하는 거죠. ing니까 콤마 찍고 주어 동사가 없으니까 동명사 주어겠지. 극복하는 거야. 뭘 극복하는 거야? 너의 본능을. 뭐 하려는 본능인데? 피하려는 본능. 뭐를요? 불편한 것들을. at first, 애초에. 처음에 불편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너의 본능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당연히 이 overcoming이라고 하는 거는 단수이기 때문에 easy가 왔다. 이것도 체크해주면 좋겠죠. 자, 시도해라. 명령문이네요. 근데 ing니까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해봐라. 시험삼아 뭐뭐 해봐라. 하는 거야. 뭐 하는 건데? 새로운 것을. 밖에 있는 새로운 거야. 뭐에 밖에 있는? 너의 컴포트 존 밖에 있는. 그러면은 컴포트 존 밖에 있는 새로운 거니까 outside of는 뭐뭐 밖에라는 하나의 전치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컴포트 존 밖에 있는 편안한 지역 바깥에 있는 새로운 거라고 하면은 이러한 것이 뭐가 되겠어요? 뭔가 불편한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해봐라. 변화라는 것은 항상 불편해요. 그러나 이것은 키. 핵심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키인데 여기 이 2가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ing가 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어디로 가는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럼 어디 어디로 가는 핵심이고 그렇다는 소리는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하는 핵심이냐면은 하는 거야. things 어떠한 것을 다르게. 어떠한 것을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한 핵심이 되는 거죠. in order to 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 find, 찾기 위해서. 뭘 찾기 위해서? 그 마법 같은 공식을, 뭐에 대한? 성공을 위한 그 마법 같은 공식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잠깐만. 아니지.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맞아요. 그러면 무언가를 다르게 이렇게 하는 무언가를 다르게 하는 것으로 가는 그러한 키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변화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뭐 별 거는 없는데 어쨌든 그 매지컬 포뮬라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겠어요? 공식?
그렇지. 요 문장이. 불편한 거를 조금 하는 거. 편안함을 넘어서서 불편한 거를 하는 거. 그것이 성공에 대한 이러한 그, 뭐랄까, 마법적인 그러한 공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를 다르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표현도 다 편안함을 넘어서서 불편한 것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는 것들. 이런 거를 뜻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 두잉으로 해야죠. 전치사니까. 투 두루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투 두루 하면은 투 부정사 하는 것은 키, 핵심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러면 내용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뭐에 대한 핵심인데 그런 건 별로 없으니까. 그죠? 보시면 되겠습니다.